2년 후부터는 미국 경제가 하강 국면에 들어설 것이라는 경고가 잇따르고 있습니다. 이번에는 국제통화기금 IMF가 불황 국면 가능성을 예고했습니다. 미국의 경제학자들의 예상도 비슷하다고 합니다. 이원정 기자입니다. 미국 경제의 경기 호황이 막을 내리고 2020년부터는 불황이 시작될 것이라는 경고가 잇따르고 있습니다. 연방준비제도의 추가 금리 인상은 물론 미국 상당수의 주정부들의 재정이 취약하다는 분석입니다. 무엇보다 미국의 보호무역주의가 경기 확장세의 발목을 잡을 것이라는 주장입니다. 국제통화기금 IMF는 최근 발표한 세계 경제전망 수정보고서에서 2020년부터 미국 경제가 하락세를 보일 것으로 예측했습니다. 단기적으로는 성장세를 유지하지만 트럼프의 관세 부과가 기업 심리를 위축시켜 경기 둔화로 이어질 것이라는 전망입니다. 2009년 금융위기 이후 펼친 경기 부양책이 효과를 다했고 미중 무역전쟁은 글로벌 교역량을 떨어뜨릴 것이라는 경고입니다. 또 달러화 강세가 신흥국 시장에 압박으로 작용하면서 미국 경기도 후퇴할 것이라는 지적입니다. 미국의 상당수 주정부가 재정 안정화 기금이 부족해 위기 대응에 취약하다는 경고도 제기됐습니다. 주요 세입원인 판매세 등이 줄고 유가 하락과 보복 관세 등으로 예산 압박을 더 강하게 받을 것이라는 전망입니다. LA에서 SBS 이원정입니다.